보시죠. 저런 가구들이 다 저게 새로 탄생됐다는 거죠. 버려지는 것들로. 이야, 정말 신기하네요. 그냥 기성품 같은데 말이죠.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업사이클링 하고 있는 현기훈입니다. 일리이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든 재화에 반드시 쓰여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.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거치면부터 시작해서 팔레트의 특징인 훈중표까지 그냥 그대로 살리면서 관객들이 저거는 저기서 많이 봤었던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호응해주고 저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. 아, 이 작품은 이제 이 전시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.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나무 팔레트 같은 경우를 사용하고 아크릴도 있고요, 조명도 있고 스텐 같은 경우도 있고 많은 재료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화려함을 더하려고 생각해서 만들었고요. 조형적인 게 많습니다. 실은 이제 어느 쪽에 뭐 화려하게 놓을 수도 있고요, 또 조명 같은 부수적인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집에 봤을 때는 약간 트리 느낌?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조형 작품으로서 어떤 설치 미술 같은 느낌도 들고. 그렇죠. 가구지만 괜히 예술품 같은 느낌이 네. 딱 드는 게 너무 좋네요. 다 실생활에 쓸 수 있을 것 네. 같아요. 버려지는 거였는데 팔이 하나 네,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업사이클링의 특징들입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버려지는 걸 가져서 이제 재활용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업사이클링이거든요. 야, 이것도 정말 독특하네요. 자개장이에요, 저게. 이거는 이제 재료로 설명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다리 같은 경우는 식탁에서 사용했던 다리를 가져다 여기다가 활용했고요. 또 하나는 자개장이었는데 이제 버린 사람들이 요즘 와서는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좀 유니크하게도 볼 수도 있고 뭐 엔틱하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. 요즘은 너무 센스들이 좋아서 뭐 이제 포인트 가구로 이제 다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. 실은 또 위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색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화려해서 사진 같은 것도 올려놓으시고 가구란 부분이 이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 멀티적으로 뭐 안방에도 사용도 하고 간단한 이제 차도 마시고 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십니다. 자, 돌발 퀴즈 나갑니다. 이제부터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. 제가 이걸 업사이클링한 사람인데요. 예, 제가 이 이제 캔을 가져서 업사이클링한 이제 재료인데요.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던 캔일까요? 아, 지금 문제가 나가는데요. 그러니까 이 서랍은 무엇이 들어있던 캔을 업사이클링한 것일까요가 문제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거는 원두커피가 들어있던 캔이고요. 그렇습니다. 그걸로 사용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. 야, 이거는 처음부터 이런 회사하고 저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물량이거든요.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 사업장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니까 커피도 못 먹고 그 분들이 저한테 공수를 해줘야 되는데 공수를 못 받아서 한참 이제 딜레이 되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. 이제 제목은 조형 서랍이고요. 저는 이제 서랍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조형적으로 이제 보이게끔 만든 겁니다. 이거는 특징 같은 경우는 다섯 조각으로 만들어서 뭐 이동도 용이하게 만들었고 또 이제 업사이클링 특징으로 봤을 때는 용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제 저의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이제 업사이클링 하게 된 이제 이유는 이거 작가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이제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산업 폐기물을 보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업사이클링을 하게 되었고요. 관람객이나 시청자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
아주 간단합니다. 아,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. 가구로 만들면 일단은 지속 가능합니다. 그래서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면은 사람이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. 이제 그런 관심들을 가져야 제주도가 쓰레기들도 좀 줄어들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인식들이 좀 전환됐으면 하고 있습니다.